손 들어주시고. 아, 이건 뭐예요? 이거 만든 거예요? 네. 그거 뭐예요? 칼이에요. 소개 좀 해주세요. 칼. 칼 만들었어요? 아, 이거 위험한 거 이렇게 휘두르면 어떻게 해요? 위험하니까 여기다 놓읍시다. 여기다 놓고. 오늘부터 우리 어린이, 친구들하고 영어를 퀴즈. 공부를 해보겠어요. 퀴즈. 공부하는 거 좀 퀴즈. 싫어하고 노는 것만 좋아해서 좀 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학생들은 좀 노는 걸 좋아하고 저는 공부를 좀 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퀴즈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자기소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영어 이름은 뭐예요? 진아. 네, 진아 학생. 똑바로 앉으세요. 똑바로 앉아주시고. 앉았어. 네, 지금 몇 살이에요? 여섯 살이에요. 여섯 살. 이건 여섯 살. 6살? 그렇지. 그렇지, 여섯 살이고. 영어 공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영어 공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유치원에서 지금 영어 공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ABCD 좀 할 줄 알지? ABCD 한번 조금 노래 불러보세요. 아, 아직 좀 쑥스러워하고 있어요. 쑥스러워요? 말했잖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처음에는 지금 우리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조금 사실 알긴 아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ABCD 그 알파벳하고 알파벳의 명칭, 소리는 좀 나중에 하고 알파벳의 명칭부터 퀴즈로 재미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점은 보통 퀴즈라는 거는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를 맞추는 퀴즈인데 제가 하는 퀴즈는 공부를 새롭게 시켜주면서 퀴즈를 통해서 알겠다. 조용히 좀 해봐. 공부를 이제 새로 하는 과정을 퀴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첫 번째 알파벳이 있어요. 잘 보이죠? 이렇게 생긴 첫 번째 알파벳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당근? 이거 연습을 옛날에 좀 해가지고 조금 알아요. 자, 요렇게 하면은 뭐처럼 당근. 생겼어요? 당근처럼 생겼지. 당근은 누가 좋아할까요? 말! 아니, 얼룩말. 얼룩말이 좋아해요. 그렇지, 말이 좋아하는데 만약에 말한테 이 당근을 줬는데 지나가 당근을 줬는데 모르고서 썩은 당근을 줬어요. 그러면 썩은 당근을 썩은 당근을 줬을 때 말이 실망했겠죠? 어떻게 실망할까? 실망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지. 이렇게 실망을 실망을 할 때 에이 하기 때문에 이 알파벳은 뭐라고 부르냐? 그렇지. 에이라고 부릅니다. 잘했어. 자, 쏙. 자, 마셨대요.
에이, 장난치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자, 오늘 퀴즈 상품으로 준비한 것은, 자, 여기 보이시나요? 허니 시나몬 아몬드. 허니 시나몬 아몬드. 이거 약간 좀 맛있더라고요. 먹어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거, 퀴즈 맞출 때만 먹는 거예요. 안 돼요. 약속했죠? 아니요. 약속했잖아요. 약속 안 했는데요? 탐 선생님하고 약속했잖아요. 아닌데요? 오늘은 맞출 때마다 이 허니 아몬드를 하나씩 먹겠습니다. 알겠지? 네. 지금 우리 쥐나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요거 옆에다 놓을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알파벳을 잘 배워봤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이거 좀 이따 복습할 때 써야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벳을 배워볼게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알파벳이에요. 두 번째 알파벳인데 네? 이것은 우리 이렇게 보면은 약간 그렇지, 아주 훌륭한 학생이네. 이렇게 잘라서 먹을 수 있는 거 뭐예요? 식빵이지. 식빵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어디가 나와요? 배! 그렇지, 배가 나오지. 배가 나와서 뚱뚱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아직 어려서 모를 수도 있는데 뚱뚱한 사람을 뭐라 그래? 아, 이 사람 참 메이! 무슨 만이구나 이러지? 메이! 모르는구나. 몰라요. 뚱뚱한 사람을 비만이라 그래, 비만. 들어봤어요? 모르는구나. 그러면 그냥 배가 나왔다고 할게요. 배. 배가 나왔어요. 배. 배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배가 나왔는데 요거를 비읍이 있으니까 배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부르게? 배가 아니라 하나 빼고 뭐라고 부르게? 3초. 3. 2. 1. 배라고 부를까요? 비라고 부를까요? 잠깐만요. 자, 왜 그래? 자, 여기. 자, 진아? 여기. 진아가 약간 좀, 좀 자주 좀 삐질 때가 있으니까 좀 저기를 양해를 구할게요. 자, 이거 뭐? 괜찮아요. 자, 여기 있어요. 자, 요거는 배라고 부를까? 비라고 부를까? 진아? 배라고 부를까? 비라고 부를까? 비! 그렇지. 비라고 부른대요. 아유, 잘했어요. 자, 이거 먹으세요. 아유, 우리 진아 너무 착하네. 우리 하나 더 줄게요. 자, 그래서 얘는 비라고 부릅니다. 배가 많이 나왔으니까 비라고 불러요. 하나 먹으세요. 멍멍이처럼. 그렇지. 우리 진아의 진아는 멍멍이를 되게 좋아하고 누구 흉내를 잘 내요? 우리 진아는 멍멍이 흉내 잘 내지. 그렇지. 어이구, 멍멍이처럼 아주 진짜 멍멍이처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멍멍이처럼 한번 먹어봐. 또 먹어봐. 멍멍이처럼. 멍멍이처럼 또 먹어봐. 진아? 진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퀴즈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퀴즈. 자, 그 다음 알파벳은 그렇지. 어유, 잘했어요. 아, 아주 훌륭하네. 멍멍이처럼 진짜 똑같네. 자, 요 다음 알파벳은 요렇게 생긴 알파벳이에요. 요렇게 생긴 알파벳인데 여기를 만약에 요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은 요거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람? 어? 사람? 사람 말고. 사람 말고 이렇게 꽃을 심으려고 이렇게 땅에다 심는 거 있잖아. 그거 뭐라 그래요? 뭘 심어야 돼? 꽃이 나게 하려면 땅에다가 씨앗! 그렇지, 정답! 씨앗 되겠습니다. 씨앗. 자, 여기 있어요. 씨앗. 멍멍이처럼 뚱뚱해요. 뚱뚱해요. 오, 비만이야, 비만. 그걸 비만이라 그래. 자, 씨앗을 땅에다가 심게 되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게? 씨앗처럼 생겼어. 그래서 뭐라고 부르게? 씨. 그렇지, 잘했어요. 아이고,
아주 훌륭해. 자, 우리 하나 맞출 때마다 하나씩 줘야 돼요. 그치? 똑바로 앉아야지, 이제. 똑바로 앉아. 기분 이제 괜찮았... 기분 이제 괜찮아졌어요? 어떤 맛이에요? 친구들한테 얘기해줘봐. 어떤 맛이에요? 어떤 맛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물려주세요. 아주 맛있는... 미식가예요, 미식가, 우리 쥐라는. 자, 그래서 이것은 씨앗처럼 생겨서 원래 있었지? 그렇지, 여기 씨앗처럼 생겨서 씨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게 눈, 코가 있어요. 아니, 눈, 코라고... 아, 이거 눈, 코라고 생각을 했구나. 자, 그럼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복습. 자, 우리 카드로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에이? 생긴 거 아까 뭐라고 했지? 에이! 그렇지, 에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에이! 에이! 자, 이게 왜 에이였지? 당근! 그렇지, 당근처럼 생겼는데 이게 썩은 당근이었어요. 그래서 실망이 있기 때문에 에이! 에이. 자, 여기 이제 예시로 나온 건 애플하고 앤트, 사과하고 엔트, 개미인데 뭐 이거는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파벳 먼저 할 거예요. 자, 요거는 뭐라고 불렀지? 곰돌이가 좋아하는 거. 에? 곰돌이가 좋아하는 거? 아니. 이거 아까 이렇게 됐을 때 뭐처럼 생겼었어요? 그거. 식빵. 그렇지. 식빵. 빵처럼 생겼어. 빵을 너무 많이 먹었으면 뭐가 나온다 그랬지? 어디가 나와요? 비만. 그렇지, 비만이라 해서 그래. 비만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불러요? 비! 비! 정답! 잘했습니다. 비만이 되니까 비라고 불러요. 자, 여기 예시로 나온 건 바로 볼입니다. 볼, 다 아시죠? 장난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마지막으로 했던 거 이거 뭐라고 불렀게? 뭐처럼 생겼었지, 얘는? 땅에다 심는 거. 씨앗! 그렇지, 씨앗처럼 생겨서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씨. 씨라고 불렀어요. 따라해보세요. 씨. 씨. 저 여기 예시로 나온 건 컵인데, 얘는 크 발음이 나왔기 때문에 씨라고 하는데, 일단은, 크. 요거를 이제 씨라고 부른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발음은 나중에 다시 할 때 하겠습니다. 씨 되겠어요. 크. 일단 씨까지만 하면 돼요. 아유, 잘했어요, 우리 진아쌤. 우리 너무 잘 맞춰가지고, 이거 뿅망치 한 번도 안 맞았네? 한번 맞아보세요.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자, 요것도 하나 먹고 잘했어요. 아유, 우리 꼭 저기네. 아직 애기들이 어려가지고, 돌고래 훈련시킬 때처럼 하나씩 주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주 재밌게 합니다. 자, 퀴즈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안녕. 안녕. 아유, 잘했어요. 애기들. 너도 애기잖아. 너 지금 누가 유치원에서 누가 너 좋아한다 그랬지? 백동아. 아, 인기도 많아요. 인기도 많아요. 자, 이제 마이크 띄고. 네, 잘했어요. 안녕. 안녕.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오, 예. 지난번에 우리 뭐 했었죠? 지난번에 안녕. 오늘 이제 새로 다시 2편 찍는 거예요. 안녕. 안녕. 2편. 지난번에 우리 뭐 보였었어요? 맨 첫 번째 알파벳. 미. 비 말고 에이. 에이. 자,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뭐였었어요? 에이. 에이. 요렇게 생긴 거 뭐였었어요? 메이. 비. 비. 그다음에 비만. 그렇지. 요렇게 생긴 거 뭐였었어요? A, B, C. 그렇지. C였지. 아이고, 아주 안 까먹고 잘했네. 역시 우리 진아 학생. 진아 학생은 유치원에서 무슨 반이에요? 명. 무슨 반이에요? 명. 명작반이잖아. 명작반이에요? 우리 진아 학생은
명작반에서 뭐를 제일 좋아해요? 그리는 거 좋아해요? 먹는 거 좋아해요? 만드는 거 좋아해요? 그림 그리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아하지? 네. 네. 칼.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요, 위험해요. 여기 좀. 위험해요. 종이칼인데요. 네, 종이칼이에요. 알겠어요. 자, 다음 알파벳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생긴 투. 거예요. 자, 요렇게 생긴 알파벳인데. 안 까먹었구나. 옛날에 한번 연습을 했거든요. 자, 요렇게 생긴 알파벳인데. 여기 모처럼 생겼어요. 사람에 버리면은 사람 여기 이렇게 여기를 뭐라 그래요? 응? 사람 이렇게 둥그렇게 튀어나오는데 여기를 뭐라 그래요? 응? 둥그렇게 튀어나오는데 머리 뒤통수. 어? 3. 뭐라 그래? 뒤통수. 그렇지. 잘했어요. 자, 여기는 여기 위에다 줄게요. 안 돼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여기다 줄게요.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이거 해 봐. 이거. 멍멍이 형님. 자, 여기는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는데 사람 머리 뒤통수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뒤통수처럼 생겨서 얘는 뭐라고 부르게? 니. 그렇지. 뒤통수처럼 생겨서 얘는 니. 니라고 부릅니다. 아유 잘한다. 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 틀리면 이걸로 뿅망치 한 대씩 맞아야 되는데 너무 잘해서 아유 맞을 틈이 없네. 맞을 틈이 없네. D까지 했어요. D까지 했고 자 다음 알파벳. 빵점. 자 이거는 다음 알파벳 할게요. 네. 자 요거는 아마 좀 까먹었어요. 한번 연습하긴 했는데 까먹었을 것 같아요. 자 얘는 병아리 같아요. 병아리 아니고 네. 얘는 모처럼 생겼어요. 모처럼. 있잖아. 여기서 하나씩 빠지는 거 있잖아. 요즘에 하나씩 빠지는 거. 이빨? 그렇지. 얘는 이빨처럼 생겼잖아. 이렇게 보면은 앞니처럼 생겼지? 포크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 이렇게. 포크 같아요? 아유 천재네 천재. 아유 창의력 너무 좋아. 근데 일단 이거 놔둬. 놔두고. 자 여기 이빨처럼 생겼지. 이빨처럼 생겨서 얘를 뭐라고 부를게? 이. 그렇지. 3, 2, 1. 뭐라고? 이. 그렇지. 잘했어요. 어휴 잘하네. 어유 잘했어요.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자 이빨처럼 생겨서 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다음 오늘 마지막 한 번에 세 개씩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얘는 모처럼. Fish. 응? Fish. 어 거기서 봤어? 응. 어유 천재네 천재. 자 이거는 모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빵빵 하는 거 뭐라 그래요? 총. 정답! 총처럼 생겼습니다. 총. 그렇지. 총처럼 생겼기 때문에 파리가 날아다녀. 파리 날아다닐 때 어떻게 싸워서 죽여야 되지? 쏘는 걸 뭐라 그래? 총처럼 이렇게 쏘는 걸 뭐라 그래? 무슨 무슨 킬라? 모르나 본데. 아이, 안타깝네. 이거 그 파리 날아다닐 때 이거 쏘는 걸 F킬라라 그러잖아요. F킬라. 본 적이 없나 봐. 그 F킬라라 그러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F라고 불러요. F. 따라해보세요. F. 아, 모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F킬라는 우리 저 진아 학생은 아직 많이 태어나서 많이 된지가 않기 때문에 아, 진아 학생이 약간 문제를 못 맞히거나 그럴 땐 약간 급격하게 좀 기분이 좀 다운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아, 야, 씨. 야, 너 연기였어? 아유, 씨. 자, 얘는 그래서 얘는 총처럼 생긴 총처럼 쏘는 F킬러를 닮았어요. 그래서 F라고 불러요. 자, 따라해보세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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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똑바로 가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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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F. F. 자 나중에 따로 좀 연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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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조금 이제 비슷해지는 것 같아. F. F. 잘했어요. 자 조금 더 비슷하게 하면 이거 하나 줄 거야. 조금 더 비슷하게. F. F. 그렇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배워본 알파벳은 세 가지예요. 자 뭘 배웠냐? 이거 처음에 뭐라고 불렀게? D. 그렇지. 뒤통수처럼 생겨서 D라고 불렀지. 얘는 뭐라고 불렀게요?
얘는 이. 그렇지. 왜 이라고 불렀어요? 이빨처럼, 이빨처럼 생겨서 이라고 불렀어요. A B C D E F. 자, 이거는 F. 뭐라고 불렀어요? F. F. 왜 F라고 불렀어요? 총같이 생겼어. 그래서 그렇지. 총처럼 쏘는 F 킬러를 닮았다고 해서 F라고 했습니다. 자, 아주 수고했고 카드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카드. 자, 요거 아까 뭐라 불렀지? D. D. 이거는 지금 dar 인형이 있네요, 인형.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라 불렀지? 이빨처럼 그렇지, 생겼어. 이빨처럼 생긴 거 E 되겠습니다. 여기는 egg가 있는데. egg. 어우, 여기 fish 있구나. 자, 얘는 뭐라고 불렀지? F. F라고 불렀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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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는 여기 지금 fish가 얘로 나왔고. F. 자, 아유 지금 F.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얘는 뭐라고 불렀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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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A라고 불렀지? 아, 당근 같이 생겼어요. 그치, 당근은 좋은데 실망해서 A. A라고 불렀고, 아이고. 왜요? 아, 지금 떨어져가지고. 자, 그다음에 얘는 아이고. 두개 알겠다. 맞췄다. 자, 얘는 뭐라고 불렀었어요? 얘는 아니 얘 식빵처럼 생겨서 아. 네, 얘는 B라고 했었지. 비만이 식빵을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되니까 얘는 B라고 했었어요. 얘는 뭐라고 불렀었어요? 태. 응? 얘는 얘 이렇게 있고 말고 요거 요렇게 생긴 거 뭐라고 불렀었어요? 태. 아, 장난하지 말고 씨앗처럼 생겼잖아. 씨앗. 그래서 태. 아. 기분이 안 좋을 때 요거 하나씩 줘야 돼요. 얘는 뭐라고 불렀었어요? 태. 에이씨. 자, 그래서 A, B, C, 오늘 D, E, F까지 이렇게 6개의 알파벳을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진아 수고 많았어요. 자, 안녕. 안녕, 꼬마들. 잘 있어요. 수고 많았어요. <무엇입니까? 웃음> 알파벳 배우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나의 똑같이 퀴즈 스쿨. 왜 또 쑥스러워해. 다나의 퀴즈 스쿨. 다시 한번. 다나의 퀴즈 스쿨. 쑥스러워하지 말고. 다나의 퀴즈 스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름은 뭐예요? 이시연. 아, 영어 이름. 아, 이다. 아, 다나. 다나예요.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이요. 네, 초등학교 1학년이고요. 영어 공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서 공부했었어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공부를 하긴 했는데 뭐 지금 거의 놀았잖아, 너. 아니야. 나 공부했어. 거의. 거의 선생님한테 야단 맞으면서.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저 엄마, 아니, 저 선생님한테 불만티게 1억개가 넘어요. 자, 그래서 학교에서 좀 적응을 못해가지고 지금 홈스쿨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스쿨을 좀 집에서 재밌게 워낙 노는 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좀 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다가 이렇게 퀴즈 스쿨을 준비하게 저 됐습니다. 저 허리를 폈어요. 앉아. 그래서 우리 다나 학생하고 퀴즈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파벳 뭐 조금 알긴 아는데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알파벳 우리 처음이니까 알파벳 노래 부를 줄 알지? 응.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랩으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D, U, E, W, S, Y, N, G, No, My, No, My, M, N, O, N, O, N, O, N. 대충하네. 대충. 아, 조금 대충. 안,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자, 오늘. 아, 개인기 하면 준다. 아, 개인기? 알았어요. 이거 소개를 해야지, 과자. 치토스. 오늘 사온 과자는 치토스. 이게 역사가 아주 깊은 오래된 과자인데, 옥수수로 만들었고, 바베큐 맛이래, 바베큐 맛. 옥수수는 지금 얼만큼 들어, 1,500원이야? 어우, 비싸다, 비싸. 많이 비싸졌다. 치토스 바베큐 맛을 이렇게 준비했고요. 문제를 맞출 때마다 치토스를 하나씩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기 할 때만. 아, 알았어. 개인기 할 때 하나씩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나 학생은 알파벳을 좀 아니까 지난 시간 했던 거 한번 복습해보고. 이거 뭐라고 부르지? A. 그렇지. 이거는 A. M. 자, 이거는 뭐라고 부를까요? B. B라고 C. 부르고. 이건 C. D. 자, 어디 갔어? 자, 요거는 D. D. 요거는 E. E. 요거는 F. F. F 되겠습니다. 요거 옛날에 조금씩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좀 잘 알아요. A, B, C, D, E, F, G. E, F, G네, G. 그 다음은 아이고, 내가 퀴즈 해야 되는데 말해버렸네. 자, 일단 모른다고 생각하고, 모른다고 가자. 쉿. 자, 얘는 요 다음에 배울 알파벳인데 뭐처럼 생겼어요, 얘는? 키워. 땅에서 기어다니는 거. 3 개미. 2 N. 1 아,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 있잖아, 기어다니는 지렁이? 거. 그렇지, 지렁이. 지렁이처럼 생겨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G. G라고 불러요. 잘했어요. 지렁이처럼 생겨서 G라고 부르겠습니다. G. 그 다음에, 아이고. 다음 알파벳은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죠? 네. 자, 이렇게 생긴 건데. 다리 같은데. 다리 같이 생겼네. 다리 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사람이 올라갔어요. 사람이 올라갔는데 막 바람이 막 싱싱 부는 거야, 겨울에. 그럼 춥겠지? 응. 추울 때 감기 걸렸어. 그러면 뭐가 나와? 애추 재채기. 애추 그래요? 아니면 H 그래요? 애추. 애추 그래요? 응. 애추 그렇지만 자 이건 H 그렇지만 이거는 뭐라고 부르게? H. H라고 부릅니다. 잘했어요. 아이고 똑똑하네. 역시 난 천재야. H라고 부르죠. 자, 치토스 맛이 어때요? 한번 맛있다. 평가를 해주세요. 무슨 맛이에요? 달콤달콤 맛. 달콤하고 약간 매콤하고? 아니야? 하나도 안 매콤한데? 아, 그래요? 에이씨. 자, 그 다음 알파벳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겼는데 얘는 이렇게 띵띵. 자, 누구처럼 생겼어요? 어린이. 그렇지, 어린이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아이. 아이라고 합니다. 아, 잘하네. 아이. 따라해봐. 아이. 아이. 자, 얘는 아이처럼 생겨서 아이. 아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뭐 다 했네. 오늘 할 거? 오, 잘했어요. 오늘 할 거 다 했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복습 한번 해볼게요. 아빠가 선생님. 선생님. 아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맞출게. 알았어요, 알았어요. 일단 오늘 배운 거부터 먼저. 자, 자 이거는 뭐라고 불러? G. G. 왜 G라고 불렀어요? 지렁이처럼 생겨. 그렇지. 자. 오. 아니 지금 복습하는 시간이잖아. 복습하는 시간은 좀 참아주세요. 왜요? 자, 요거는 뭐라고 불러요? I. 이거? 3. 자, 얘는 뭐라고 불러요? 다리. 자, 다리처럼 생겼는데 다리에 위에 올라갔을 때 H. 아, 그렇게
싶은 뜻이 있었구나. 역시 천재야, 천재. 천재 연기자. 천재 연기 지망생이에요. 똑바로 앉아야지, 근데. 이게 뭐지? 연기 지망생.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H. H. 왜 H였어요? 추울 때, 겨울 때, 다리 올라가서, 재채기 할 때? 재채기 할 때. 그렇지. 자, 얘는 뭐라고 부를까? 또 연기하는 거야? 야, 그냥 해, 그냥 해. 나 진짜 몰라. 진짜? 아, 여기 아까 누구처럼 생겼었어? 어른처럼 생겼어? 아이처럼 생겼어? 아이! 그렇지. 아이처럼 생겼으니까. 몰랐으니까 한 대 맞고. 아이처럼 생겼으니까. 아이. 여기 이제 얘로 나온 거는, 얘로 나온 건 뭐예요? 이거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고, 여기 얘로 나온 거는 선생님이 쓰고 있는 거. 햇. 모자고.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어? G. G는 여기 이제 grape라고, 포도를 grap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grape가 예시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복습 놀아요. 1초 안에 맞춰야 돼. 1초 안에 맞추면은 맞는 거고, 1초 안에 못 맞추면 틀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눈 감으세요. 자, 얘는 눈 떠. 3. 뭐를 그러니까. 예, 뭐라고 불러? 3. 그냥 이 컵! 아니, 이 알파벳을 뭐라고 불러? 알파벳 그래. 3, 2, 1 C! 오, 좋았어. 야, 너 지금 반칙 아니냐? 왜? 이거 뭐라고 불러요? A A 아니, 이거 귀지할 때, 아니, 복습할 때 먹지 마.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B B라고 불러. 이건 뭐라고 불러요? 3, 2, 1 땡 H H 자, 요거 뭐라고 불러요? I. I. 요거 뭐라고 불러요? 응? 3, 2. D. D? 야, 뒤통수처럼 생겼다고 D냐? D가 아니라 그냥 D. D. D가 아니에요. 얘는? 연기 준 거야. 아, 연기. 야, 알았어요. 자, 얘는 뭐라고 불러요? E. E. 아이고, 잘하네. 얘는 뭐라고 불러요? 잘했어요. 자, 박수. 오늘 수고 많았어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개인기, 끝나는 개인기로 개인기 하나 보여주세요. 자, 밑으로 잠깐 내려가 봐. 자, 잠깐 개인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서. 자, 준비됐어요? 아니요. 하나만 해, 하나만. 하나만 해. 더럽잖아. 자,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3, 2, 1 하면 나오세요. 3, 2, 3, 2, 1 나오세요. 안녕. 아, 깜짝 놀라겠다, 야, 사람들이. 야, 야, 어? 숙여, 숙여. 그렇지. 콧물 묻었어, 안 묻었어? 안 묻었어. 아, 알았어. 잘했어요. 일단 꺼, 일단 꺼. 잠깐, 정지. 정지!
자, 다시. 다시 여러분 안녕. 안녕. 영어 알파벳 적용했습니다. 자, 요거 뭐라고 불렀어요? A라고 불렀고. 자, 그다음에 그다음 거 찾아보세요. 그다음 거. 그, 여기 있잖아. 자, 여기 있네요. 뭘? 요거는 뭐라고 불렀어요? B. 그다음에 C. 자, 요거는 뭐라고 불렀어요? C. 자, 얘는 뭐라고 불렀어요? G. 자, 얘는 뭐라고 불렀어요? H. 자, 그 다음에 얘는? I. 오케이, 얘는? D. 자, 그 다음에 얘는? E. 오케이, 그 다음에? 어휴, 우리 두 번 했는데 이렇게 많이 배웠네. 자, 다음 알파벳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지 마, 보지 마. A-R-P-Q-R-A-R-P-Q-R-A-R-P-Q-R-A. 자, 다음에. 다음에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건데. 자, 퀴즈 낼게요.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몰라. 마트에 가면은 이 그 꿈틀이 있지, 꿈틀이. 아, 그걸 뭐라 그래, 이렇게. 꿈틀이? 꿈틀꿈틀 거리는 걸 뭐라 그래, 두 글자로? 꿈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뭐라 그래? 말랑말랑한 거. 말랑 마심 먹으면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씹을 수 있는 거. 말랑. 무슨 리? 어? 무슨 리? 무슨 리? 지읒으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지읒? 어. 지읒 리. 아, 지읒 리. 캐라? 캐러멜? 응. 아, 너 젤리 몰라? 젤리? 아, 젤리 알아. 자, 못 맞췄지? 일로 와. 젤리라고 그래요, 젤리. 자, 이거는 약간 꿈틀이처럼 생겨서 말랑말랑한 젤리처럼 생겼으니까 얘는 뭐라고 부르냐? J라고 부릅니다. 따라해보세요. J. J 되겠습니다. J. 먹자. 자, 아, 틀렸잖아. 틀렸으면 먹지 버려야지. 자, 얘는 왜 J라고 불러요? 뭐처럼 생겨서? 어, 꿈틀이. 꿈틀이. 젤리. 젤리처럼 생겨서 J라고 부릅니다. 야, 틀릴 때도 있는 거지. 맨날 맞출 거야, 그러면은? 응, 맨날 맞출 건데. 자, 왜? 얘는 불만 있어? 자, 조용히 봐.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데, 자, 얘 뭐처럼 생겼나 봐봐.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동물 중에서 힘이 아주 세고. 호랑이? 아니, 동물 중에서 아주 힘이 세고. 막 사장? 빌딩에도 막 고릴라인데 엄청 큰 고릴라 뭐라 그래? 어, 왕고릴라. 두 글자. 왕고. 와, 하는 거 있잖아. 근육! 아니, 그거 말고, 그 고릴라 중에 제일 큰 고릴라인데, 사람을 막, 사람 조그만 이렇게 탁 잡을 수도 있고. 무슨 콩? 앙콩? 땅콩이냐, 이씨. 무슨 콩 그러잖아. 아, 그니까, 어. 쿵쿵쿵 하는 거. 아, 콩닭? 아, 이거 영화 안 봤어? 영화? 안 봤어. 영화 안 봤어? 아, 힌트. 힌트. 큰 콩이야. 그래서 뭐라 그래? 큰 콩인데? 어? 큰 콩인데 뭐라 불러? 아, 모르나? 킹콩? 정답! 킹콩 되겠습니다. 그게 킹콩이구나. 어, 하나만 짧으니까. 자, 얘는 약간 좀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약간 힘이 센 근육을 여기에 그려야지. 봐봐. 킹콩처럼 생겼어요. 봐봐. 여기 팔. 근육. 이게 팔이야. 뭐가 팔? 요거? 응. 그 근육 그려줘,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줘봐. 아이씨. 아줌마, 내가 되게 웃긴 거 알려줄게. 아빠! 너 이상한 거 그리려고 그러지? 아니. 아, 근육을 엄청 못하게 해줘. 됐어요? 아니. 빨리 해야 돼. 야, 시간 없어. 아빠가 다 먹는다. 탐 선생님이 다 먹을 거예요. 아, 진짜 아빠 거. 빨리 안 하니까. 근육 그리고 여기가 찌지. 아이씨, 이게 뭐야? 자, 근육을 이렇게 근육면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자, 이거는 킹콩처럼 생겼어.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자세가 왜 이래? 아, 헤이, 빨리 똑바로. 안녕. 이게 더 예쁘지. 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더 예쁘다고 했는데. 그렇지? 자, 이건 킹콩처럼 생겨서 킹콩처럼 킹. 생겨서 뭐라고 부르냐? K. K. K라고 불러.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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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킹콩 맞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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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자, 요거예요. 마지막, 오늘 마지막. 이거는 뭐처럼 생겼냐면은 이거 사람이에요. 여기 발이에요. 겨울왕국에 나오는 그 주인공 뭐라고 불러? 엘사. 그렇지. 그래서 엘. 엘사처럼 생겨서 얘는 엘이라고 불러요. 엘. 따라해 보세요.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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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했습니다. 엘사. 엘사처럼 생겨서 엘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복습해 볼게요. 아빠, 토토 어디 갔어? 아이, 다 먹었어, 씨. 야, 똑바로 앉아. 탐 선생님이라고. 자, 얘는 예. 잠시만요. 아이씨. 야, 오늘 끝났어. 먹게. 알았어. 두 개만 먹어. 나 세 개만. 아, 진짜. 이 정도. 예? 세 개 맞짱. 알았어. 자, 얘는 뭐라고 불러요? 예스. 얘는 뭐라고 불렀어? 몰랐네. 제이. 제이. 왜 제이라고 불렀지? 몰랐어. 아, 킹콩. 아니, 킹콩 말고 뭐처럼 생겨서 말랑말랑한 거. 아, 제리. 야, 왜 그래? 이거 마이크가 껴서. 아. 여기 앉아. 아, 그거 왜 네가 먹어? 그냥 먹으면 안 되지. 맞췄을 때 먹어야지. 자, 얘는 뭐처럼 생겼어요? 젤리. 젤리처럼 생겨서 뭐라고 불러? 쥬에. 제이라고 부릅니다. 먹을게. 아이씨. 왜? 알았어. 자. 먹던 걸 줘야지. 어딨지? 자, 얘는 뭐처럼 생겼어요? 킹콩. 킹콩처럼 생겨서 뭐라고 불러요? K. K라고 부릅니다. 와, K. 나 K 이거 맞았어? K 맞아. 이거 Z 아니야? Z? 응? K. 자, 얘는 뭐처럼 생겼어요? 엘사. 그래서 L. L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박수. 수고 많았어요. 자, 오늘 마지막 마무리로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해주세요. 개인기. 알았어. 시작. 학교는 왜 이렇게 지겨워? 집에서 놀고 싶어. 학교에선 너무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지겨워. 가사가 좀 그러네. 근데 이거 랩으로 한 거예요 지금? 아니. 노래야? 응. 아, 그럼 이렇게 해라. 학교는 너무 지겨워. 그럴 때마다 집에 가. 네, 여러분 안녕. 안녕. 가사가 내용이 좀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내용이 왜 그래? 아, 그렇게 재미없어 학교? 재미도 있지? 그랬으면 좋겠어. 네, 알았어요. 자, 안녕. 연기잖아. 어? 연기지? 응. 아, 진짜 생긴 거야. 마이크. 킹콩. 야, 그 마이크 이렇게 연기 좀 안 해. 이거 보달라. 킹콩. 자, 여러분 안녕. 안녕.
일주일 동안 잘 있었어요, 진아? 네. 네, 진아 뭐 오늘 재밌는 일 있었어요? 몰라요. 아, 몰라요. 아몰랑이네. 아몰랑. 자, 여기 지난 시간에 우리 옛날에 했던 거 그거 잠깐 복습할게요. 기억나나 안 나나? 이거. 아, 야 이거 뭐라고 했었어요, 이거? 에이. 어이구, 잘한다. 이거는 뭐처럼 식빵을 많이 먹어서 식빵처럼 생겼지. 식빵 많이 먹어서 배가 나와서 뭐라 그랬어? 배는 아니고 뚱뚱한 사람 뭐라 그래요? 비만이라 그래서 비. 비만. 그렇지. 비라 그랬지. 복습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치? 자, 이거는 뭐처럼 생겼어요? 씨앗처럼 생겨서 씨. 자, 이거는 뒤통수처럼 생겨서 이거는 귀. 이거는 이빨처럼 생겨서 이. 자, 이거는 F킬러처럼 생겨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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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하네. 자, 이거는 땅에 기어다니는 거 뭐처럼 생겼어요? 포도. 포도 아니고 지렁이처럼 생겨서 G라고 불러요. G.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높은데 이거는 다리처럼 생겼는데 다리 위에 올라갔을 때 추면은 H 하지? 그래서 H. H. H가 아니라 H. 자, 이거는 어린아이처럼 생겼지? 어린아이처럼 생겨서 I. 여긴 안 됐었거든, 진아는. 그리고 요거는 이거는 젤리, 말랑말랑한 젤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J. 자, 이거는 자, 요렇게 보면은 여기 커다란 킹콩처럼 생겼지? 킹콩이 이거는 킹콩처럼 생겼는데 킹콩이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서 땅에서 감자를 캐먹어야 되지. 감자를 캐먹으니까 뭐라고 부르냐? K라고 불러요. K 따라해보세요. K. 자, 이거는 자, 엘사가 앉아있는 것처럼 생겼지. 그래서 이건 L이라고 불러요. L 따라해보세요. L. 그렇지. 자,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거고 오늘 이제 새로 배울 거는 이거예요. 아 참! 그 전에 우리 저거 소개해야지. 오늘 퀴즈 하면서 오늘 먹을 거는 뭐예요? 언니 뚱뚱. 그렇지. 자, 여기 똑바로 앉으시고 똑바로 앉아주세요. 오늘 허니통통 오늘 이거 진아가 골랐지? 네! 진아 허니통통 먹어본 적 있어요? 네! 어떤 맛이었어요? 맛있어요? 달콤한 맛. 네, 그래서 달콤한 맛이었어요. 아주 한번 먹으면 그냥 흡입하게 되는 그런 맛이었죠. 그래서 허니통통 아주 맛있는데 오늘 퀴즈에서는 허니통통 하나씩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따가 진아가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나중에 개인기 하면은 선생님이 조이 선생님이 이름이 참 탐해서 조이로 바뀌었어요. 조이 선생님이 허니통통 또 하나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이름도 일주일 동안 고민해보다 퀴즈 앤 조이라고 바꿨어요. 퀴즈 앤 조이. 퀴즈 앤 조이는 퀴즈하고 조이 선생님이 함께한다 뭐 이런 뜻도 되고 퀴즈로 즐겁게 논다 뭐 이런 뜻도 되겠어요. 네. 뭐 앞에 퀴즈니까 어린아이랑 뜻도 되고. 자, 빨리 우리 진아가 빨리 하고 싶어 하니까 자, 퀴즈 시작할게요. 네. 틀려도 삐지기 없어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스펠링은 이거예요. 이건데 이거는 뭐처럼 생겼냐? 처음 보지, 진아. 진아는 오늘 처음 보는 거. 알아? 처음 보지. 이거는 뭐처럼 생겼어? 이거는 저기처럼 생겼지. 이 옆에 있는 그 가면은 산 아니고 가면은 나무도 많고 계곡도 있고 이런 데 뭐라 그래? 한 글자로 된 거 올라가는 거 이거 그림 봐봐. 그림 요렇게 만약에 요렇게 됐다고 생각해봐. 요렇게 됐다 요렇게 높은데 이걸 뭐라 그래? 응? 뭐야? 시옷으로 시작하는 거 시옷 시 아니고 자 그럼 조이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요. 자 요렇게 생긴 거 산일까 바닷가?
1번 1 봐봐 미안해 자 여기 봐봐 이렇게 생겨가지고 올라가는 거 올라 사람들이 막 올라갈 수 있는 거 뭐라 그래요 바다예요 산이에요 이건 산이지 산이에요 그래서 산인 산처럼 생겨서 산에 가면은 산에 가면은 아 퀴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산에 가면 뭐가 있어 산에 털이 하얀 거 있지 오늘 진아가 입었던 옷 같은 거 있잖아 진아가 입었던 옷 같은 거 하얀색 털이 난 그 동물을 뭐라 그래 한 글자 어? 양? 정답! 되겠습니다 정답 양 뭐? 자 산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하얀 털로 뒤덮인 양이 있지? 양이 어떻게 소리를 내? 매 그러지 음매 그래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음매 그래서 음은 아니고 엠 따라해보세요 엠 음매 하니까 약간 비슷하잖아 어? 이해해주세요 음매 하는 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어때요 맛이 어때요? 아, 별로야? 자, 첫 번째 스펠링은 M이었어요. 아, 장난하지 말고. 자, 주세요, 이거는. 이건 여기다 놓으세요. 퀴즈할 때 쓰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스펠링은 음메 하는 거니까 M이었어요. M. 또할래. 퀴즈. 알았어요. 퀴즈. 또. 퀴즈. 알았어요. 지금 두 번째 퀴즈 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퀴즈. 어, 예쁘네. 자기가 봐도 예뻐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두 번째 퀴즈는, 자, 이거예요, 이거.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 알아? 이거 본 적 있어요? 이거 뭐라 부르는데? 자, 모르지? 자, 이거는,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자, 자, 이걸 타면 엄청 빨리 갈 수 있어요. 이거 뭐라 그래? 빨리 갈 수 있는 거. 빨리 갈 수 있는 거. 놀러 갈 때도 타고. 롤러코스터. 아, 롤러코스터 아니고, 그, 조이 선생님의 이거 지금 수리 들어갔어요. 지금 고장나가지고. 그리고, 진아는 이거 좋아한다 그랬지. 견인차 좋아한다 그랬지. 그렇지. 이렇게 슉슉슉 빨리 달릴 수 있는 걸 뭐라 그래요? 한 글자로? 한 글자로? 어? 어려워? 자, 한 글자로 그러면, 자전거예요, 차예요. 3, 2, 차. 그렇지, 정답. 또 퀴즈. 응? 또 퀴즈. 또 퀴즈 내죠? 또? 알았어요. 4번. 맞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거 차라 그러는데 차에 뭐가 있어서 차가 달리는 거냐면 엔진이 있어요. 엔진. 차가. 퐁퐁퐁퐁 튀기면서 자동차 굴러가게 하는 게 바로 엔진이에요. 엔진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르게? 바퀴를 굴려주는 걸 엔진이라 그래. 따라해보세요. 엔진. 엔. 엔진. 엔진. 엔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게? 엔이라고 불러요. 엔. 따라해보세요. 엔. 엔. 오케이. 잘했어요. 두 번째 스펠링. 잘했고. 엔. 엔, 엔. 그 다음에 자,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자, 세 번째 퀴즈. 오 예! 준비됐어요, 세 번째 퀴즈? 네. 네. 자. 자, 요렇게 생긴 건데, 요렇게 생긴 거, 뭐 닮았어요? 지금, 어? 약간 비슷해, 여기. 어? 이거 뭐? 방금 뭐라 그랬어요? 접시? 접시 아니고, 여기. 여기 안에, 요렇게 이빨도 있어요. 요거 뭐라 그래? 입. 그렇지, 입인데, 입을, 오 이렇게 해봐 그렇지 입을 오 하면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되지 여기도 어때요 지금 동그랗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게? 오 정답 오라고 부릅니다 자, 아가?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거를 오라고 불러요 오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요렇게 된 거 자, 여기 산처럼 생겼잖아. 산에 올라가면 양이 있어요. 양이 뭐라고 해? 엠메, 그렇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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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봐. M. 아, 지금 진아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좀 아프지? 엠버. 어, 엠버는 아니고 M. M. 아, 그렇지. 엠버 할 때 그 M이지 M. 엠버 할 때. 아, 바꿀까 그러면은? 엠버 알지 너 엠버. 아, 아 잡아, 나봐 나봐. 아 잠깐만. 나봐 나봐. 엠버 그리려고? 아니.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잠깐 지금 돌발 상황입니다 지금. 어? 야 천재야 천재. 엠버 했네 엠버. 진아 혹시 천재 아니에요? 엠버 그렇지. 우리 그 폴리에서 엠버가 누구 사람들 이렇게 그 치료해주는 차가 엠버지? 예. 어 그 엠 그 차처럼 생겼다 그래 그냥 바꾸자 그냥. 그 차처럼 생겼으니까 이걸 M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진아가 쓴 대로 엠버가 되는 거지. 자, 엠버는 엠버의 바퀴가 휙휙휙 돌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게? 엠버 안에 바퀴가 있어야 되는 게 바퀴 돌려주는 걸 엔진이라 그러지, 엔진.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게? N! 그렇지! 정답 N이고. 자, 요거는 입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어? 입모양? 오 해봐. 그렇지. 입모양을 오 해보세요. 똑같이. 이렇게 오. 동그랗게. 그래서 오. 그렇지. 정답 되겠습니다. 자, 똥망치가 떨어졌는데 아주 잘했어요. 똑바로 앉으세요. 네. 또 주세요. 아, 또 알았어요. 자,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자. 쏙. 입으로. 입 오 해가지고. 입을 오 해가지고. 쏙. 오케이. 자, 잘했어요. 박수. 안녕. 오늘은 M, N, O 세 개 배웠습니다. 안녕. 과자 먹고 싶다. 먹고 있잖아. 자, 그러면은. . 자, 애기들 안녕. 안녕. 안녕 애기들. 안녕 애기들. 해봐. 안녕 애기들. 어, 잘 있었어요. 자, 지난번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해 볼게요. 자, 요거 뭐였지? 자동차. 그렇지. 엠버처럼 생겨서 M. 이거는 자동차에 엔진이 있어야 되지. 엔진. 엔진처럼 생 엔진이 있어야 되니까 얘는 N. N. 자, 얘는 입을 오 해봐. 오. 오. 그렇지. 그래서 얘는 오예요. 오. M, N, O를 배웠습니다. 자, 그럼 N, 오늘 N, O를 새로운 배웠다. 스펠링을 배워볼게요. 새로운 스펠링. 스펠링. 자, 새로운 스펠링 보여볼게요. 자. 스펠링. 좋아? 좋아? 왜, 뭐가 좋아, 그렇게? 응? 뭐가 좋아요, 뭐가? 자, 여기. 자, 요거 보세요. 요거 본 적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아, 그거 같아. 뭐 같아요? 이거 밥 먹을 때 우리 쓰는 거 있잖아, 이거. 3. 숟가락. 그렇지. 정답. 얘는 숟가락처럼.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아유, 너무 쉬워? 자, 이거 숟가락. 아직 그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숟가락처럼 생겼는데. 진아가 너무 맛있게 막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힘들었어요. 어젯밤에 힘들었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무서운 꿈 꿔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밥 먹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 뭐라 그래 이거? 피! 그렇지! 피! 내겠습니다. 피! 피피피피피피피피피. 자, 숟가락으로 밥 먹다가 뭐가 나왔어요? 피가 나왔어요. 피. 이걸 일명 코피라고 그러지. 자, 얘는 숟가락으로 밥 먹다 피 나왔으니까 뭐라고 그러냐? 피! 해보세요. 피! 자, 잘했어요. 아우, 퀴즈 선제네. 퀴즈 선제. 퀴즈 선제. 피 했고. 퀴즈는 좋아. 퀴즈는 좋아? 아이고. 퀴즈를 내가 재밌게 내니까 그렇지. 잘해. 알았어요. 알았어요. 기다리세요. 오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요거 왕. 요거 아는 거예요? 처음 보지? 오! 아, 오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잘 보면은 아, 자. 알겠다. 자, 산에 가면은 조그만데 산에 가면 조그만데 이렇게 꼬리가 휙 이렇게 있고 막 달리는 걸 뭐라 그래? 다. 다로 시작하는 거. 나? 다. 다 하나가 아니고 다로 시작하고 맨 뒤에가 G로 끝나요. 막 조그만 거. 막 달려다니는 거 있잖아. 도토리 먹고 3, 2, 아~ 1. 애벌레? 애벌레가 도토리 먹어? 애벌레 아니고 다짜로 시작하는 거 다. 다람쥐. 그렇지. 정답 되겠습니다. 정답. 오예. 재미. 우리 허니통통 오늘도 허니통통인데 허니통통 여기다 놓고 해야 되겠어. 허니통통 너무 잘 맞춰서. 다람쥐예요. 다람쥐. 자, 얘는 다람쥐처럼 생겼어요. 다람쥐처럼 생겼는데 다람쥐가 경주를 할 때 경주할 때 자 준비하고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 땅 하는데 어떻게도 하냐면 연기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람쥐 달리기 큐 이렇게 해요. 해봐. 다람쥐 달리기 큐. 큐. 어색해?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냐? 큐라고 불러요. 다람쥐가 달리기 해야 될 때 큐한다. 큐큐큐. 다시 한번 큐 해봐. 그렇지. 아니죠. 큐. 어, 아니 좀 쑥스럽지? 쑥스러운데 잘 맞췄어요. 아니. 잘 맞췄으니까. 아니, 아니. 하나 더, 하나 더. 어우, 잘 먹는다. 오, 맛있냐? 에씨, 나도 하나 먹어야 되겠다. 응. 한 입 먹을래. 응? 한 입 먹을래. 먹었잖아, 방금. 네, 퀴즈 낼게, 퀴즈 낼게. 어, 퀴즈 좋아요? 박스. 박스? 와. 자, 요거 본 적 있어요? 없지?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눈 있고 눈 큰 새. 새 중에서 눈 제일 큰 새. 그걸 뭐라 그래요? 까치. 까치? 까치 말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부자로 시작하는 거. 부. 부엉. 부엉 하는 거. 3. 부엉이. 그렇지. 정답. 슉슉 저기 사진 넣어줄게. 슉슉슉. 아. 아이고 맛있어? 자, 부엉이처럼 생겼어요. 부엉이가 저기 해가지고 너무 서로 이제 사랑을 해가지고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을까요? 알을 낳을까요? 알. 그렇지. 부엉이는 알을 납니다. 알. 자, 여기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뱀. 닭. 동물이. 다 알 낳는 것 같아. 그렇지. 알 낳는 것도 있고 새끼 낳는 것도 있는데 새들은 주로 알을 낳지? 그래서 알. 자, 따라해보세요. 알. 알폰. 모르겠지만 일단 얘는 알이라고 불러요. 알. 따라해보세요. 알폰. 알. 알폰. 응? 알폰이 뭐예요? 몰라요. 알이라고 불러요. 자, 알폰. 아무튼 오늘 세 개 잘 했고 자, 오늘 했던 거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뭐였어요? 숟가락. 밥 먹다가 뭐가 났어? 피. 그렇지. 피. 그 다음에 얘는 뭐랑 닮았어요? 다. 다람. 그렇지. 다람쥐. 달리기 할 때 뭐라고 해야 돼? 다람쥐 시작할 때 큐 해야지. 큐 해보세요. 큐. 그렇지. 얘는 뭐처럼 생겼어요? 부엉이처럼 생겼지. 부엉이가 뭐를 낳아요? 알. 그래서 얘는 알이라고 불러요. 잘했어요. 자, 오늘 잘했고 우리 진아가 오늘 좀 준비해가지고 잠깐 오늘 개인기 준비한 거 있지? 네, 개인기 준비한 거 보여줄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뿅. 잠깐만 기다려, 진아.
잠깐 갔다 왔는데 이거는 나중에 소개할 나중에 따로 좀 소개 영상을 좀 찍어서 올리고 싶은 거이기도 한데 자 이게 아이패드인데 아이패드에 보면은 여기 아이패드에 보면은 이렇게 비치지? 이게 에브리씽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에브리씽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보면은 노래방 어플리케이션인데 이게 아주 아이들이 좋아하고 좋아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노래를 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요거 잘 부르면은 선생님이 조이 선생님이 그렇지 과자 두 개 줄게요. 와! 애기들도 준다. 애기들도 줄게요. 나중에 만나서 자 불러보겠습니다. 텔레비전 날 끊었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춤추고 놀아는 예쁜 내 얼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예 잘했어요 엄마 돼야지 텔레비전에 아 이것도 해야 돼? 엄마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아기가 엄마도 부를 테니까 텔레비전에 엄마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야 완벽해 이야 최고예요 최고예요 오 자 잘했어요 두 개 쇼 자 하나 더 잘했어요. 오늘 진아 수고 많았어요. 애기들 안녕. 이거 보여줘야지. 이거 저장해서 들려주게? 아 그것까지 해야 돼? 자 아니 자 나온다 이게 이 에브리씽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안 보이나? 이렇게 녹음 기능도 있어요. 녹음 기능도 있고 이렇게 다시 들어볼 수도 있고 녹음해서 뭐 저장할 수도 있고 네, 아이 잘했어요. 애기들, 자, 애기들 안녕 해야지. 안녕. 애기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먹고 싶다, 과자. 안녕. 오늘 감기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안 좋은데 다음에 더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이 수고 많았어요. 자, 안녕! 안녕! 친구들 안녕 해야지. 친구들 안녕! 네, 퀴즈 앤 조이의 조이 선생님, 그리고? 다나! 다나예요. 네, 오늘도 우리가, 허니, 야, 우리 과자 바꿀까? 다른 걸로? 왜? 그냥 오늘 허니통통 할까? 응. 자, 오늘 허니통통이에요. 허니통통 먹어본 적 있어요? 네! 네, 허니버터에 약간 짝퉁 같긴 한데 이거 맛이 어땠어요? 너무너무 맛있어. 나도 선생님도 허니버터는 잘 구경을 못해서 허니통통을 많이 먹어봤는데 이것도 되게 맛있더라고. 그치? 네. 하나 한번 먹어보고 시작할까? 네. 아이고 그냥 빠르네. 자 그리고 지난번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할게요. 자 지난번에 배웠던 거 어떤 거 했었냐면은 자 요거 혹시 뭔지 알아요? 요거? 응. 요거 뭐야? 우유. 아 이거 너 milk. milk 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 안 배웠지? M 따라해봐. M. 자동차 엠버처럼 닮았잖아. 엠버. 그래서 M이에요. 얘도 이제 빨리 지나가는 스포츠카. 스포츠카처럼 생겼지? 스포츠카의 엔진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 M. 그렇지. 얘는 입을 오 해봐. 오.
오. 그래서 얘는 오 되겠습니다. 오. 그다음에 동그라서 오야? 얘는 동그라서 얘는 다람쥐처럼 생겼잖아. 다람쥐. 큐. 아, 그래. 어떻게 알았어? 다람쥐 큐 이렇게 다람쥐 달리기 할 때 큐 이렇게 하니까 이건 큐예요. 그다음에 이거 빼먹었다 이거. 이거는 숟가락처럼 생겼지? 네. 숟가락으로 밥 먹다가 밥을 너무 열심히 먹다가 갑자기 콧물? 콧물이 아니라 코피? 그렇지. 그래서 얘는 피야. 피. 부엉이처럼 생겼지. 부엉이. 부엉이가 새끼 낳을까요? 알 낳을까요? 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알. 자, 여기까지 복습했고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 자, 오늘 할 것은 이거예요. 자, 얘 본 적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이거 처음 보지?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지도 모르지? 자, 근데 퀴즈를 낼게 이제. 연기. 모르는 친구들 있으니까. 알겠지? 자, 얘는 산에 가면은 슉슉슉 지나가. 뱀? 오, 정답! 뱀이 지나갈 때 스스스 지나갈까? 덜덜덜 지나갈까? 그렇지. 스스스 지나가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냐? S라고 부릅니다. S. 잘 알았어요. S. 비큐알 S. 그 다음에 비큐알 S. 그다음에 요거예요. 요건데 요거는 요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 요건 본 적 없는데 요거는 이게 양쪽 팔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손 나오고 여기 머리 있고 그러면 약간 뭐라 잠바 말고 이렇게 집에서 허사위? 이렇게 입는 옷 이걸 뭐라 그래? 자켓 말고 티셔츠? 그렇지. 티셔츠라 그러지.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를까? 3. 티. 그렇지. 정답. 티 되겠습니다. 티라고 불러요. 티라고 부릅니다. 아주 쉽지 오늘 문제? ST. 그 다음에 요거 자, 요거 본 적 있어요? 요거 본 적 없지? 요거는 모처럼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하면은 약간 손가락으로 이렇게 거는 것처럼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거 뭐 닮았어? 밥 먹고 나서 이렇게 컵? 그렇지. 컵 닮았지? 컵에다 뭘 따라서 먹어? 하얀 거. 물! 하얀 거 3! 우유! 그렇지. 우유를 따라서 먹습니다. 우유 좋아해요? 자, 우유 좋아하지? 우유를 따라서 먹는 컵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 유라고 부르네. 따라해보세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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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할 때, 그 유랑 비슷한 거예요. 자, 오늘은, 퀴즈를 너무 잘 맞춰가지고, 벌써 세 개 다 했어. 금방 했네. 자, 맨 처음에 했던 거는, 자, 뭐처럼 생겼어? 뭐처럼 생겼어? 뱀처럼 생겨서 지나갈 때 스스슥 지나가니까 S. 그 다음에 요거는 뭐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티셔츠. 그렇지. 티셔츠처럼 생겼지? 그래서 뭐라 불러요? 티. 그 다음에 요거는 뭐처럼 생겼어요? 우유를 따는 컵. 그렇지. 우유 따라 먹는 컵. 그래서 뭐라고 불러? 유. 유라고 부르겠습니다. 유. 자, 다 같이 해보세요, 어린이 여러분. 유. 유. 네, 잘했어요. 오늘 학교 재밌었어요? 오늘 재밌었구나. 자, 오늘 맛있는 거 뭐 먹었어요? 오늘 점심 그거 얘기하게 해줄게요. 점심 뭐 먹었어요? 전복죽하고 고구마. 하고 떡 섞여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김치 하고 샐러드 하고 캐플 주스?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거. 아주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었네. 수요일이라서. 수요일 맛있는 거. 그렇지. 저녁 때도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응. 뱉고 동강 그래 잘했어요. 오늘 수고 많았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최고예요.
자, 안녕. 안녕. 어린이 여러분, 오늘 드디어 알파벳 이름 배우는 거 마지막 시간이에요. 아, 벌써 이렇게 됐네. 우리 지나가 빨리빨리 해가지고. 자, 그럼 지난 다나. 시간에. 아, 다나. 다나가 빨리빨리. 아이, 날카로워, 씨. 자, 요거 뭐라고 불렀지? 엠버 닮아서 엔. 이거는 자동차의 엔진 닮아서 엔. 얘는 입처럼 생겨서 오. 자, 이거는 숟가락으로 밥 먹을 때 코피 나가지고 피. 자, 이거는 다람쥐한테 시작하라고 큐. 그다음에 이거는 구엉이처럼 생겨서 구엉이가 몰라? 새끼나 알라. 알, 되겠습니다. 자, 얘는 지렁이처럼 생겨서, 아니 뱀처럼 생겨서 S. 그렇지, 뱀이 스가 이겼어. 자, 얘는 아, 얘는 자, 이렇게 된 거 티셔츠처럼 생겨서 티셔츠 T. 자, 얘는 컵처럼 생겨서 컵에 U. 우유를 담아 먹으니까 U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자, 오늘 새로 할 거는 O P Q R S T U. 자, 이거요. 자, 이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거 없어요. 자, 사진 찍을 때,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해요? 셀카 V. 셀카 좋아하지? 자, 이거 V라고 합니다. V. 승리의 V. 뿌잉뿌잉 하니까. 뿌잉뿌잉 해봐. 뿌잉뿌잉. 그래서 V야. 쉬워. 너무 쉽지? 응. 자, 하나 먹어. V, 그 다음에, 자, 요거, 요거. 자, 이건데, 이거는 엉덩이 같이 생겼어요. 엉덩이가 아니라, 자, 엉덩이가 아니라 이렇게 산에 가면은 물 이렇게 내려온 데를 뭐라 그래? 내까? 이렇게 된 거 계곡이라 그러지, 계곡. 네. 계곡인데 계곡이 이렇게 두 개 있어, 두 개. 두 개 있으면 뭐라 그러냐? 더블이라 그래요, 더블. 들어봤어요? 두 개. 더블 있는데? 들어봤어요? 아니요. 더블 안 들어봤어? 자, 그러면 이거는 계곡이 두 개 있으니까 이건 더블이야. 그래서 더블인데 야, 너 더블에다가 U를 더 붙여.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불러냐? W라고 불러요. W. W. 오케이. 아니, 퀴즈인데 쉽지 않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자, 이거 얼마 전에 퀴즈 했었지? 자, 이걸 응. 뭐라고 불러? 동그란 건? 그렇지, 이거는 OX 퀴즈 할 때 X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불러요? XQ. 아, 너무 잘 맞추네. 아, 퀴즈 낼 틈도 없이 잘 맞추네. 그래서 VWX. 자, 이제 아, 마지막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두 개밖에. 벌써 벌써 알파벳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벌써 이걸 이름을 다 외웠네. 그치? 선생님하고 아이 들어와. 선생님하고 이걸 해서 외우니까 재밌었지. 뭐 해서 외웠어요, 우리가? 퀴즈 스쿨. 그렇지. 우리의 퀴즈 앤 조이. 퀴즈 앤 조이를 통해서 외우니까 아주 쉽게 외울 수 있었지? 자, 여러분, 이거 지금 두 개 남았는데 이거 두 개 마무리한 다음에 오늘 진아가 개인기 하나 보여 줄 거예요. 개인기 하나 하고 지난번처럼 이상한 개인기 안 할 테니까 놀라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이어서 잠깐 쉬었다가 지금은 이제 알파벳 이름 외우는 거 했는데, 이름 외우는 거 다음에 알파벳이 어떤 발음이 나는지 이걸 파닉스라 그러는데, 이 파닉스를 금방 또 손쉽게 퀴즈를 이용해서 재밌게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오늘까지는 알파벳 이름 암기,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파닉스 소리 암기. 파닉스. 그렇지, 파닉스. X. 알았어, 알았어. 자, 오. 이제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남았는데. 두 개. W, X, Y. 어이씨, 어떻게 알았어? 뭐 알고 있었어? 응? 자, 이거는 여기 단추 있고 요거 모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된 걸 뭐라고 부르게? 잠바. 잠바 말고 그 어른들이 회사 갈 때 입는 걸 무슨 셔츠라 그래? 와이셔츠. 그렇지. 이거는 와이셔츠처럼 생겼지? 멋지게. 멋진 척. 이렇게 해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와이셔츠니까 얘를 와이. 먹네요? 알았어, 잘 먹네. 자, 자, 마지막. 자, 요건데 요거 본 적 있어요? 응. 본 적 있어?
자,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 엄청 빨리 날아다니는 거. 전투기처럼 생긴 걸 뭐라 그래? 새. 새. 전투기 얘기하는데 새가 전투기가 빨라? 그거 말고 이걸 무슨 전투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제트기. 어, 제트기. 자, 제트 엔진이 달렸다 그래서 얘를 제트기라고 불러요. 제트기. 그래서 제트기 달렸으니까 얘를 뭐라 부르게? 제트. G라고 불러요. Z. 원어민들은 아마 이거를 G라고 부를 텐데 XYZ 해보세요. XYZ. XYZ ABCD E F G.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콩글리시를 약간 Z 이렇게 부르는데 원어민들은 G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 잘했고, 자, 요거 하나 먹고 나머지는 개인기 해가지고 야, 둘이 앉아. 개인기 해가지고 오늘 멋진 개인기 하나 다 나가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선생님 자리를 준비할 테니까 개인기. 오케이. 자, 개인기. 자, 우리 자, 멋진 개인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개인기 시작. 에헤이, 웃지 말고 힘 있게. 어이. 어이. 오. 오. 야. 잘했어요. 자, 친구들 안녕.